AND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걸그룹 아는 동생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바로 6월 25일 6.25 65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요즘 젊은 층에서는 6.25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되새겨보고자 이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요, 헤일로라는 캠페인송으로 저희가 6.25 캠페인송으로 참여한 곡인데요. 그거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통일을 기원하면서 만든 곡이 있어요. 그 곡을 두 번째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6.25 캠페인송으로 참여했던 헤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멈춰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쓴 목적 바로 이 곡을 들려드리기 위해서죠. 네, 한 달 전부터 저희가 6.25 때 6월 25일 날 여러분께 이 곡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녹음도 하고 가사에 직접 참여도 하면서 만든 곡이에요. 오늘 6월 25일 바로 오늘 이게 공개가 된 곡이고요. 가사에 좀 더 집중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통일을 염원하면서 부른 노래
오늘 우리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65주년 바로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이 무대에 섰고요. 저희 무대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짧게 저희 홍보 조금만 할게요. 네, 여러분 요즘에 페이스북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 아는 동생도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오셔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 있으시니까요. 꼭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데뷔한 작년 9월 15일에 데뷔해 오빠 어디야라는 싱글로 데뷔한 아는 동생이라는 걸그룹이고요. 그럼 7월 달에 저희가 다음 싱글 앨범으로 컴백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아는 동생은
6월 25일 통일 바로 오늘. 네, 정말 슬픈 네, 분단의 날. 네. 네. 저희가 통일을 하는 그날까지, 통일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아는 동생이 계속해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는 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오는 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